국민의힘이 5.18 폄훼 망언한 노태우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.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입니다. 우리 공동체가 어렵게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. 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? 깊은 아픔을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국민들께 이건 5.18의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? 이 빨리 이 민족사의 가장 큰 상처에 속하는 5.18의 진실을 명백하게 빨리 규명하는 일, 그리고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진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. 문제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집권 여당은 어리석은 정당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 공동체의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.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여당은 이미 5.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습니다.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번에는 5.18을 폄훼한 후보자를 공천 확정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5.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으로 이번에 약속을 하자고 제안합니다.